구독 해세람 여기부터라. 플래닛TV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아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,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소녀 플레르라고 해.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면 바로 플레르의 노래야. 내가 지은 노래인데 엄마한테 가서 들려줘야 되겠다. 엄마. 우리 레르 이제 학원 갈 시간 됐지? 응, 근데 엄마 내가 이번에 노래 하나 지었는데 노래 하나만 들어줘요, 응? 아, 레르 노래? 그래 한번 그럼 불러봐. 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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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르. 뭐야 엄마 잠든 거야? 엄마 응, 뭐야 아직 노래도 안 끝났는데 왜 엄마는 잠들어 버린 거지? 정말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으시고. 그래 많이 피곤하셨나 보지 뭐. 학원이나 가야 되겠다. 학원 가서 친구들한테 내 노래 들려줘야지. 오늘은 어떤 방송 댄스 배울지 완전 기대된다. 내가 다니는 학원은 방송 댄스 학원인데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. 얼른 가서 내 노래 들려줘야지. 얘들아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너네들 한번 들어볼래? 우리가 부르지 말라고 해도 넌 어차피 부를 거잖아 레르야. 나 혹시 좀 나가 있으면 안 될까? 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. 내 노래는 듣고 나가야지. 그러면 불러볼게 얘들아. 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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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르. 뭐야 왜 다들 자버리는 거야? 우리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. 야 얘들아 노래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. 빨리 일어나봐 로이나. 가연아 다 빨리 일어나. 진짜 못됐어. 내 노래를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. 안되겠어. 이제부터 친구들이 자면은 깨워야 되겠어. 그냥은 친구들이 안 일어나니까 좋아 물총을 뿌리는 거야. 얼른 물총 사러 갔다 와야지. 이제부터는 자는 사람들한테는 다 물총 뿌려서 깨워서 다시 노래 부를 거야. 너희들 진짜 너무해. 야 너네들 일어나. 야 로인이 너도 일어나. 카윤이 너도 얼른 일어나란 말이야. 아 깜짝이야 어디서 물이 쏟아져. 뭐야 진짜. 아 나는 비 오는 줄 알았잖아. 너희들 앞으로는 내가 노래할 때 자면 안 된다. 나 진짜 섭섭하단 말이야. 그리고 나 내가 지은 노래로 노래자랑도 나갈 건데 너희들이 들어줘야 된다고. 아 진짜 알았어. 다시 한번 불러봐 그러면. 이번엔 절대 안 자고 한번 들어볼게.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? 그러면 다시 불러본다. 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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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르. 야 너네 조는 거냐? 야 정신 차려. 너네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이게 다 물속 쏠 거야. 자 너네 빨리 일어나. 자면 절대 안 돼. 결국에는 내 노래를 제대로 들어준 친구 한 명도 없어 진짜. 에잉 정말. 할아버지. 우와 할아버지가 나 데리러 왔다. 어이 우리 손녀딸 보러 왔지? 그 할비랑 밥 먹으러 갈까? 응 할아버지 근데 그 전에 내 노래 좀 들어주세요. 나 이번에 내가 직접 만든 노래로 노래자랑 나갈 거거든. 어이 그래? 그 우리 손녀딸 노래라면은 할비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.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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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르. 할아버지 왜 이렇게 졸리냐? 다들 못됐어. 할아버지도 미워. 미워.
왜 아무도 내 노래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다 잠만 자는 걸까? 진짜. 아, 근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?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 거 아니면 감기인가? 요즘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다던데. 아이, 목이 아파. 병원이나 가봐야 되겠다. 그래도 친구들이랑 할아버지한테 물 좀 뿌린 거는 내가 좀 너무했나? 모르겠다. 하지만 내 노래를 너무너무 안 들어주는걸? 진짜 속상해. 아, 목 아프다. 일단 기다리면 되나? 맞아. 이 병원은 앉아서 기다려야 의사 선생님이 불러준다고 했었지. 병원 무서워, 할아버지.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. 그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? 집에 갈래, 집. 아유, 울지 마. 할아버지 힘들어. 꼬마 아기가 우네. 병원 와서 되게 무서운가 보다. 생각해보니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. 뭐 지금은 주사 정도야 그냥 눈 꼭 감고 한 번쯤 맞을 수는 있지만 뭐 무섭긴 하지만. 그나저나 계속 우는데 어떡하지? 아 맞아, 내가 노래 불러줄까? 그러면 잠깐이라도 좀 괜찮아질 수 있을걸? 저기 꼬마야, 언니가 노래 불러줄까? 노래? 노래 좋아. 그치, 노래 좋지. 사실 언니 노래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는 노래긴 한데 그래도 언니가 만든 노래니까 한 번만 들어줘. 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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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르. 보통 이 정도 부르면 다들 잠자던데. 내 노래 어때? 언니 노래 들으니까 잠이 솔솔 온다.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.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져서 잠이 온다고? 그러면 지금까지 잠잤던 친구들이랑 엄마랑 할아버지도 다 내 노래를 듣고 편안하고 따뜻해져서 잠이 들었던 건가?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물총만 엄청 쏘고 그랬잖아. 꼬마야, 진짜 너무 고마워. 언니한테 아주 큰 걸 깨닫게 해줬어. 이건 너한테 선물로 줄게. 자, 물총. 내가 산 물총인데 사람한테는 쏘지 말고, 알겠지? 얼른 할아버지랑 친구들한테 가봐야 되겠어.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어. 비까지 오네. 그동안 물총 쐈던 쟨가봐. 내가 물을 대포로 받고 있잖아. 얼른 들어가야겠다. 친구들이 왔을까? 하긴 이 친구들은 빨리 오는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. 진짜 왔네? 저기 얘들아, 내가 할 말이 있는데. 설마 또 노래 부르려고 하는 거야? 어제는 우리가 자버려서 진짜 미안해. 안 자도록 노력은 해볼게.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노래가 잠이 들 정도로 포근하고 막 그래서 너희들이 잠잤다는 걸 난 몰랐어. 그냥 실망만 했어. 정말 미안해 얘들아. 아 다행이다. 그럼 이제 노래는 부르지 말아줄래? 우리가 좀 힘들어서 자꾸만 자게 되잖아. 아 그렇구나, 알겠어. 그러면 너네들 앞에서는 노래 안 부를게. 혼자서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친구들한테 들려주거나 해야 되겠다. 솔직히 네가 노래 부르는 거 듣기도 좋고 다 너무 좋아. 근데 우리가 자꾸 자버리면 너가 화를 내니까 우리가 되게 미안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어. 이제 나도 다 알게 됐어, 로이나. 아무튼 너희들에게 물총 쏜 거는 진짜 미안해. 사과할게. 나 물총 선물 주고 왔어. 오늘은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을까? 네 할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되는데. 할아버지!
아이 우리 손녀딸, 그 할아버지가 자버려서 정말 미안했어. 아니에요 할아버지, 내가 물 좀 써서 진짜 미안해요. 우리 손녀딸은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? 할아버지 손녀딸이니까 그렇지. 할아버지 고마워요.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거는 그 우리 손녀딸밖에 없을 거야.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면은 잠잘 때마다 자장가 불러주면 좋겠네. 어? 진짜? 나중에 혹시 동생 생기면은 자장가 내가 불러주고 재워주면 되겠다. 미리 자장가 연습도 해야지. 무슨 자장가 불러줄까? 아 맞다,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자장가 있어요. 그거 불러드릴게요. 잘 자라 우리 할아버지. 아유 아주 그 햇살이 따사롭네.